자, 3초, 2초, 1초. 자, 오늘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덤벨이 필요하죠. 덤벨. 저는 지금 5kg 두 개로 동작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 동작이 3세트 할 거예요. 3세트 할 거라서 레벨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맨손으로 동작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트부터는 덤벨을 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럼 집에 있는 어떠한 종류의 웨이트든 상관없어요. 자, 두 발끝의 위치 알죠? 11자 상태로 계속 유지하시면서 킥하고 데드리프트 하면서 제가 측면 보이시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렬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요. 런지, 미업,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죠. 자, 오늘도 다양한 동작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런 유형의 타이머 동작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고요. 쉬는 시간은 30초니까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또 시간 맞춰서 땅땅땅 맞춰 나가시면 1시간 저랑 함께 하시면 생각보다 시간 후다닥 갈걸요. 자, 그 다음 동작 들어가기 전에 같은 동작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시작합니다. 런지, 킥. 제가 지금 측면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의 모습과 화면에 있는 제 모습을 계속 매치해 보시면서 정렬. 자, 이런 동작 할 때 여러분들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드리프트 이렇게 지금 내려가잖아요. 이때 자꾸 더 내려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많은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꽝이면은 이만큼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게 근육을 더 많이 동원시키니까 물론 운동에 효과는 낼 수 있지만, 자, 그렇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깊게 내려가려고 시도하는 동안 정렬을 깨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익숙치 않으면 한 45도 정도까지만 내려가면 돼요. 오케이. 자, 2초만 더. 1초. 오케이. 자, 깔끔하죠? 깔끔하죠? 지금까지는, 자, 오늘 운동이 다 똑같아요. 1분 운동하고 30초 휴식하고. 자, 동작을 약 한 3번씩 정도는 해줘서, 그러니까 그 동작을 조금 더 이해 잘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동작은 물론 좌우니까 4번 해야 괜찮지만 일단 형식이 3번이라서 같이 가볼까요? 다시. 자, 정렬 끝까지 런지, 니업. 킥하고 니업은 조금 틀려요. 그쵸? 킥은 뭔가 무릎을 빵 치면서 약간 강한 파워를 만들어내는 동작을 가져간다면, 이 동작은 약간 원활한 워밍업 같은 느낌으로 조금 가져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니업 동작했을 때 몸이 이렇게 약간 꿈틀꿈틀 거리는 느낌 나요. 니업. 그러면은 지지하고 있는 발바닥이, 그쵸, 되게 정신없이 난리 난 것처럼 그런 상태를 유발하고요. 다시 가슴 크게 열고, 항상 올라왔을 때는 가슴 활짝. 어떤 느낌인지 알죠? 자, 세 번 가져가요. 런지, 니업, 데드리프트, 다시 니업. 동작을 절대로 빠르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만. 자, 쉬는 시간 30초니까 여러분 물도 한번 드시고, 그 다음 동작은 강한 상체 운동이에요. 푸쉬업이에요. 푸쉬업인데 제가 저희 채널에 템포 이용한 동작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땅땅 움직이면은 그 동작에 맞춰서 쉬지 말고 어떤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강제성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 건 템포는 없지만 준비하시고요. 내려가서 재빨리 올라와서 호흡 내쉬면서, 그쵸,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저는 지금 여러분께 강력한 타이밍에 맞춰서 동작을 하게끔 요청드리는 거예요.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내가 호흡을 내세요. 어깨를 탭하면서 호흡을 계속 후후 내셔야 돼요. 자, 내가 근력이 점점 부족해지는 타이밍이 돼요. 지금 30초를
이제 막 지나가는 타이밍이에요. 자, 내가 도저히 힘이 부족하다면 웨이브로 얼마든지. 자, 숄더 탭 하면서 내 엉덩이가 꿈틀대지 않도록 또 집중. 자, 15초. 자, 시간만 본다고 해서 실력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시선은 계속 바닥을 지지하고 있으면서 3초, 2초, 1초, 오케이. 자, 여러분. 자, 내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상에 보이는 저처럼 바닥을 빵 치면서 이렇게 쓱 올라오는 이런 막 좀 약간 좀 깔끔한 듯한 느낌의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웨이브로, 맞죠? 웨이브로 배부터 닫고 가슴 닫고 어깨 다 이렇게 웨이브로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러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고개를 자꾸 이렇게 들어 젖히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요구 드리잖아요. 시작합니다. 시선은 바닥. 더 이상 모니터 화면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강하게 후, 원, 투. 팔꿈치도 과신전시키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으로 어깨를 터치할 때 강하게 호흡을 후, 후 이렇게 가요. 후, 후. 자, 5초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집중하시고, 오케이. 자, 이거 심플한 동작이 이렇게나 힘들어요. 뭔가 뭐 다리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가슴을 바닥에 닿고 올라와서 어깨 탭. 맞죠? 항상 두 손바닥을 바닥에 놓았을 때 나의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 방향, 수직 방향으로 계속 위치할 수 있도록 유지하시고 하다 보면 내가 손이 자꾸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손목에 통증을 발생시킵니다. 출발했습니다. 다시. 뒤꿈치가 밀리지 않도록 계속 집중을 하시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가 준비한 60분 운동 와 이거 진짜 난이도 엄청 강해요. 하지만 도전할 수 있죠. 자, 시간은 30초. 자, 지금부터는 거의 처절한 느낌이 나요. 그냥 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반복. 아니면, 자, 그만. 자, 그런 푸쉬업이 힘들다 그러면은 내가 한계 지점이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0초에 난 이미 바닥이 났어.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왜곡시키면서 몸을 움직이지 말고요. 그냥 하이 플랭크로 한번 버텨보세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는데도 푸쉬업이 어쨌든 대흉근 발달은 너무 좋은 운동인데 버티는 동안에서도 가슴이 꿀럭꿀럭 하면서 운동하는 느낌 나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점프 런지입니다. 동작이 약간 특이하죠? 두 번 점프하고 몸을 이렇게 움직여요. 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생소한 동작을 하면 처음에 눈으로 익히다가 시간 다 보낸단 말이에요. 오케이, 인정. 그런데 최대한 빨리 동작을 유지하면서 가슴은 이렇게 항상 열려 있으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렇죠. 런지 돌아갈 때마다 내 발 한쪽 뒤꿈치가 이렇게 콕 서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런 상태를 계속 유발하시면서 좌우 점프를 하고 다시 반대 180도로 회전하고
자, 여러분 두 번의 점프와 런지 로테이션 동작을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자, 모든 동작은 세 번씩 반복하게끔 프로그래밍에 세팅되어 있고요. 쉬는 시간에는 최대한 편하게 움직이시면서 아니면 쉬면서 아예 딱 멈춰 있지 마세요. 물도 편하게 드시고 30초라는 휴식이 그렇게 짧지만 않습니다. 자, 준비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자, 세팅하고요. 두 번 점프 그림처럼 쓱 도세요. 멈췄다가 다시 원, 투. 동작이 조금 익숙해지면 정말 저랑 똑같은 타이밍에 이걸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게 가장 완벽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의 흐름이 있거든요. 하나, 둘, 점프하고 잠깐 쉬었다가 몸을 그림처럼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홀드하고요. 다시 점프, 점프. 자, 쉬잖아요. 저도 보세요.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점프하다가 이렇게 쉴 수밖에 없어요. 동작이, 점프 동작이 얼마나 힘든데요. 원, 그쵸, 보세요. 두 번 뛰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뛰었잖아. 다시 점프하고요. 간다고요. 아예 동작을 멈추진 마세요. 그거 보세요. 로코치 힘들어. 하나, 둘, 그쵸, 마지막까지. 와, 진짜 점프 동작은 진짜 크레이지예요. 크레이지. 허벅지가 막 타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타이머 보고 1분 운동해야지 하면 절대 안 돼. 왜냐면 그 전에 멈추거든요. 점프하는 높이를 낮추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머리, 등, 엉덩이 정렬은 갖춰야 돼요. 하나, 둘, 속도를 훨씬 조금 더 줄여도 돼요. 그런데 이 1분에는 맙소사 쉬는 구간이 없어. 점프하고 여기 홀드잖아요. 런지 자세로. 그리고 또 다시 돌아. 원, 투 하고 다시 회전하고요. 자, 저 표정 일그러져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 동작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시선에는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 얼마 남았는지밖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쵸. 한번 쉬어주더라도 곧바로 다시 자세 세팅하고 점프 회전하고요. 자, 여러분 13초 남았습니다. 다시 회전하고 3초, 2초, 오케이. 와, 대박. 이 동작 제가 루틴 보면서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는데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강도가 워낙 높아서. 이까지 해놨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대단한 거고요. 자, 저도 이거 영상 촬영 아니었으면 아마 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덤벨 체크하고요. 8초, 6초 뒤에 그 다음 동작으로 숄더 프레스입니다. 탑 포지션에서 잠깐 멈추는 것 느껴져요? 그냥 실세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홀드, 다시 홀드 이렇게 움직여요. 자, 영상 보시면 제가 무릎에 리듬을 쓰잖아요. 살짝 구부렸다가 피는 힘을 이거는 하체 힘을 같이 동반하면서 상체까지 이렇게 쓱 던지잖아요. 준비하고 쓱 던져요. 자, 30초. 여러분 아까 제가 푸쉬업 했던 것처럼 이런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단순 반복 동작이 엄청 힘들어요. 오늘 루틴 정말 여지없습니다. 남은 45분 동안 최선을 다하긴 할 건데 정말 정말 힘든 루틴입니다. 오케이. 자, 아까 푸쉬업 할 때 제가 뭐라고 요청드렸죠? 푸쉬업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마지막 지점에 가면 그냥 웨이브 이런 것도 못하겠어. 나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면 그냥 플랭크로 버티라 그랬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스 했다가 나 도저히 못 내릴 자신이 없어. 그러면 괜찮아요. 버티고만 있으면. 자, 5초, 3초, 2초 출발합니다.
자, 제가 지금 무게를 바꿨어요. 5kg를 하다가 10kg를 바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유가 된다면 계속 조금 더 높은 저항을 줘서 내 몸이 계속 발전할 수 있게끔. 자, 지금 저항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탑 포지션을 조금 더 버티는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바로 하체에 리듬을 써서 튕겨서 올려요. 버티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자, 지금 저 시간 남았는데 벌써 드랍 시켰잖아요. 그런데 다시 잡고 올라가서 남은 10초 끝까지. 마지막엔 버텨서라도. 와, 제가 이런 영상 찍으면 저도 정말로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후시 녹음하는 거는 저 운동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여러분들께 큐잉해 드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먼저 찍고 뒤에 말씀드릴게요. 동작 어려워요. 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선택하시고요. 3초 뒤에 다시 여지없이 시작해 볼게요. 준비하세요. 출발합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덤벨이 같이 올라가요. 준비하고 있다가 내려오자마자 후. 자, 힘들면 버티기라도 하셔야 돼요. 제 표정 보시면 저도 거의 막 표정이 다 일그러졌어요. 끝까지 밀어내쉬면서 도저히 안 되면 버티기라도 해낼 것. 자, 8초. 땡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2초. 1초. 오케이. 충분하게 휴식을 30초 동안 가져가는 거죠. 자, 모든 동작은 3번씩 돌아갑니다. 자, 저희 2번 했으니까 한 번만 더. 덤벨 하나만 잡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런지 킥, 데드리프트 킥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동작을 하면서는 제가 지금 영상에 보여지는 건 왼발로 지지를 하고 오른손으로 덤벨을 잡았죠. 그러면은 싱글레그 데드리프트는 햄스트링과 둥근 발달에도 엄청 좋은 동작이에요. 지지하고 있는 다리 쪽, 허벅지와 엉덩이가 집중 타겟이 됩니다. 첫 번째 동작할 때도 제가 언급드렸듯이 많이 내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정렬을 지키는 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오케이, 그만. 자, 크로스 패턴이에요. 왼발로 지지하고 있으면은 오른손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은 바꿔서 다리 지지하고 있는 부분 바꾸고 그립도 바꿔줘야 되죠. 동작을 절대로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데드리프트 가장 바닥 지점까지 내려갔으면 거기서 홀드예요. 출발. 다시 스탠딩 유지하고. 이 동작은 스스로 발바닥에, 내 발바닥에 고유 수용성 감각이 출중해야만 이 동작을 무리 없이 해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괜찮으니까 덤벨 없이 맨손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맨손 동작이 내가 오늘 루틴에 아주 좋은 워밍업이 될 수도 있고요.
자, 15초 남았습니다. 동작을 절대로 빠르게 하지 않아요. 바텀 내려갔죠? 가슴을, 이때 힙 드라이브가 있어요. 힙 드라이브. 상체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반동이 추가가 되어야 돼요. 자, 10초. 세 번의 세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좌우 좌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스스로 나머지 동작을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출발입니다. 내가 이 동작을 하는데 나는 너무 떨려. 발바닥이 미친 듯이 지진난 것 같아. 그러면은 탑 포지션에 바른 자세로 올라왔을 때 한쪽 발로 바닥에 두세요. 그래서 몸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두셨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반복하세요. 자, 저는 지금 좌우 자니까 30초에 바꿨어요. 30초 됐어요. 위치를 다시 교체하시고 나머지 20초 더. 자, 5초. 와, 그만. 자, 이런 동작이 어색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근력 운동을 통해서 사실 팔 운동 이런 거는 엄청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 즉각적으로 그 어떤 부위가, 그러니까 찌릿찌릿하고 고통스러운 자극이 바로바로 실시간 느껴지는데, 조금 전에 하셨던 이런 동작은 정신없어요. 근데 그거를 특정 어떤 부위를 타겟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동작입니다. 이런 동작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해보지 못한 동작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잘해보면 재미도 있고요. 한쪽 손을 크게 측면으로 벌리셨다가 정면으로 올라오는 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몸이 영상에서 보여지듯이 제가 엄청나게 몸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동작을 하잖아요. 부족한 균형, 감각, 균형, 신경을 팔에 서포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실제 쳐 올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딱 맞아요. 그냥 우아하게 쓸어 올리는 게 아니라 튕겨서 올려야 돼요. 그때 오케이 그만. 그때 힙 드라이브라는 게 또 필요한데, 사실 이 동작은 중급 이상의 동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게 컨트롤을 뭐 3kg, 5kg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닥 리스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최소한 12조 완성과 화이트 헤지션 정도는 완료했을 거라고 예상해요. 자, 5초 뒤에 시작합니다. 오케이, 시작. 지금 이 동작을 하려고 제일 처음에 런지 킥, 데드리프트 킥, 킥을 하면서 정렬 동작을 갖췄고요. 그리고 바로 앞전에 싱글레그 데드리프트 동작도 그래서 한 거예요. 응용 동작입니다. 응용 동작이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동작이에요. 가능한 여러분들도 스스로 동작을 깔끔하게 해내신 다음에 지금 하고 계신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시면서 그 촬영의 결과물을 제가 하고 있는 모습과 이렇게 상호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도 반드시 확인하시는 작업을 한다면 2초, 1초, 오케이, 그만. 자,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물도 한번 드시고요.
한 번 더 남았잖아요. 한 번 더 남았는데 아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정신 없어요. 정신 없어요. 자 시간 됐습니다. 2초, 1초 시작. 발바닥이 지지하고 있는 발바닥이 정말 미친 듯이 꿈틀거려요. 그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난 엄청 안정적인데 그러면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99%. 자, 다리 교체했습니다. 한쪽에 비해서 한쪽이 훨씬 더 떨리는 것 있어요. 내가 안정적인 쪽이 있고 다소 그거보다 떨어지는 쪽이 있는데 그걸로 불균형이라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한쪽이 더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아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만. 자 와 이까지가 오늘 지금 거의 전반부가 다 끝났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구하려고 했던 게 약간 기능성인 측면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을 법한 동작들을 한번 경험해보게 해드리려고 한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동작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동작인데 효과 좋습니다. 많이 즐겨보십시오. 또 여지없이 한 발로 균형 잡고 보세요. 영상 보세요. 저 역시도 이거를 미친 듯이 꾸물꾸물 대면서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어렵단 말이야. 잠깐 쉬고요. 홀드 하고요. 괜찮으면 다시 동작 유지하고 자, 당기면서 어깨가 으쓱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 동작은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조금 많이 든다면은 중단하십시오. 자 5초 오케이 그만. 제가 5초 빨리 내렸어요 맞죠? 그만큼 힘들었어요. 이 루틴 하고 있는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자 당기는 동작을 하면서 등 운동이야 라고 1차원적으로 두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 안정적인 자세에서는 당기면서 그런 자극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서 있는 자세에서 외발로 하잖아요. 싱글레그로 하잖아요. 준비하시고요. 자, 당기면서 얼굴이 앞으로 거북이처럼 쏠리지 않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저 화면에 제 모습 보세요. 와 이건 여러분 정신 하나도 없겠지만 저도 이거 이 악물고 한 거예요. 동작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30초 자 1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면 언제든지 휴식을 병행할 수가 있어요. 아, 자, 이거 영상 보니까 실은 제가 거북목이 좀 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제가 사무엄마가 훨씬 많아요. 운동보다. 그래서 이 자세가 좋지 않은데 지금 측면 봤을 때도 여러분들 제가 이 자세를 버티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앞쪽으로 쏠리려고 하는 것들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 세트입니다. 그죠? 2초, 1초. 출발. 자, 균형도 잡아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뒤쪽에 있는 발을 지지하고 있는 쪽 말고 뒤쪽의 발을 조금 더 위로 들어 올려 주시면은 조금 더 균형 잡는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자, 30초에 자 회전 다리 교차 할게요. 자, 한쪽 팔을 크게 멀리 보내셔서 균형 잡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동작을 원활하게 내실 수가 있어요. 와. 자, 여기까지. 자, 싱글로 하는 동작들은 여기까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동작은 또 특이한 동작이 있어요. 많이 힘든데. 자, 내가 오늘 동작의 주요 변수는 그죠, 덤벨의 웨이트죠. 그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발을 뻗고 앉아서 숄더 프레스라는 동작이에요. 자, 골반 상태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아까 스탠딩 동작에서 했던 거랑 그립이 좀 다르죠. 그대로 어깨로 내려왔다가 이 상태에서 뻗어 주시는 건데요. 동작이 어려우시면 앞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프레스 동작의 응용 버전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 동작은 동작에 리스크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등이 말리거나 허리가 말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 몸통이 말리지 않도록 하는 저항하는 힘을 견지에 두고 숄더 프레스를 같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쉬면서 들어보세요. 똑같은 5kg, 5kg 두 개를 이렇게 프레스를 할 때 무게가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제일 유용하게 할 수 있냐면 서서 하면 제일 유용하게 할 수 있어요. 다소 쉬워요. 우리가 앞에 루틴에서 했던 것처럼. 그 다음은 앉아서 하는 것, 의자나 벤치에. 제일 어려운 거는 바닥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르냐면 오로지 어깨와 상체만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거예요. 이 동작은. 갑니다. 내쉬면서. 자, 그래서 제 표정 보면 거의 막 일그러짐 직전이에요. 힘들면 멈추지 말고 탑 포지션에서 조금 버틸 것. 버티세요. 저도 동작이 만만치 않아서 양쪽 손에 5kg를 가지고 했고요. 정 안 되면 맨손으로 하셔도 돼요, 맨손으로.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자, 10초. 오케이. 바로 바닥에 누워서 조금 쉬세요. 어깨에 불이 난 것 같고, 이 동작 역시 하고 나면, 와, 이게 어깨 운동이야? 몸통 운동이야? 그런 거 잘 안 느껴져요. 다 힘들어서. 자, 5초 남았습니다. 덤벨 세팅하세요. 출발. 자, 30초 남았습니다. 내가 도저히 움직일 힘이 없다면 탑 포지션에서 멈추세요, 그냥. 그리고 버텨요.
그것도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재빨리 덤벨을 바닥에 그냥 드랍시키시고 맨손으로라도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돼요. 가슴을 크게 내미시려고 노력하시고. 오케이, 그만. 자, 오늘 운동 루틴에 빠져있는 파트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포지션에 다양한 부위를 트레이닝 하려고 여러 가지 동작을 꺼내왔고 그 다음 동작은 버피와 덤벨 이용한 동작인데, 자, 쉽게 생각해서 버피아를 한번 하고요, 양발로 덤벨을 넘어가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두 발을 동시에 떠야 돼요. 한 발씩 따당 넘어가지 말고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끝까지. 자, 이거 오늘 죽음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유산소를 다 털어버리겠다고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운동은 유산소, 근력, 복합, 뭐 멘탈 훈련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쉽지 않아요. 3초, 2초, 마지막, 오케이. 자, 호흡하면서 한 번만 더 제 모습 한번 봐주세요. 자, 아까 점프할 때 라인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덤벨을 딱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프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두 발이 동시에 땅 점프해서 동시에 땅 닿는 점프와 그냥 한 발을 그냥 따랑 넘어가는 거는 좀 틀려요. 근데 그거 그렇게까지 칼같이 해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난이도예요. 이 운동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동시에 점프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면은 처음엔 동시에 점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다리를 바꾸면 되죠. 맞죠? 자, 40초. 오늘 모든 동작은 모두 다 3번씩 하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맞죠? 자, 20초.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5초 남았어요. 와, 이 동작은 정말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냥 뛰는 거랑, 와, 왠지 덤벨이 하나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넘어가서 점프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이렇게나 달라요. 그죠? 5초 뒤에 3초, 2초 마지막입니다. 출발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없겠지만 지금 몇 번 하고 있는지 속으로 한번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30초 남았습니다. 자, 10초. 오늘 지금 가장 어려운 구간을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오케이, 그만. 와, 잠깐 쉬시고요. 충분하게 호흡을 하시고요.
자, 지금 이 루틴을 계속 끝까지 따라 함께 하고 계신 분이 있고, 진작에 놓아서 나만의 템포로 가져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내가 3세트지만 두 번까지는 하겠는데 인간적으로 나머지 한 개는 진짜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푸쉬업 동작 갑니다. 이번에는 탭도 없어요. 자, 내려가서 무릎 바닥에 닿고요. 몸 뒤로 백워드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하이 플랭크로 버티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무릎 바닥, 다시 하이 플랭크. 자, 여러분들 20초 남았습니다. 가슴과 배꼽, 무릎이 가능하면 동시에 바닥에 착지할 수 있도록, 웨이브밖에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3초, 2초, 오케이, 그만. 동작이 저희가 마지막 스트레칭을 빼면 한 15분 정도 남았어요. 15분만 더 영상 속에 있는 로코치와 함께 버텨주시면 돼요. 자, 5초 뒤에 출발합니다. 자세 하이 플랭크가 준비 자세예요. 무릎 바닥, 다시 오케이, 버티고요. 두 번째 세트입니다. 턱을 이렇게 치켜들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영상을 하시면서는 영상을 보고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로 계속 퀴잉을 드리는 거죠. 30초 남았어요. 제가 주요 사항은 다 언급 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시선은 바닥을 노려보고 계시면서 동작을 계속 이어서 가시면 돼요. 17초 남았습니다. 무릎 바닥, 다시 하이 플랭크 홀드. 5초, 셋, 둘, 하나. 이거 하다 보면 와, 거의 뭐 바닥을 기어다니는 느낌이 날 정도로 몸을 처절하게 끌고 다니면서 운동할 수밖에 없는 루틴이에요. 오늘 특히나 동작들이 강한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이 루틴 해냈다, 그럼 나 운동 좀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진짜 괜찮아요. 맞죠? 쉽지 않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출발할게요. 3초 뒤에 출발합니다. 내려가서 푸시백, 하이 플랭크 푸시 다운, 푸시 백. 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30초만 더 할게요. 30초만. 자, 여러분들 5초 마지막 동작 하나까지. 오케이, 그만. 자, 이제 몸에 약간 대부분이 다 털린 듯한 느낌이 날 거예요. 제가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늘 루틴은 전신을 빠짐없이 고루 괴롭히는 동작이기 때문에 팔 운동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런데 맙소사 런지 자세에서 컬을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컬을 하고 내린 다음에 다시 컬을 하고 오케이.
내려가서 컬을 두 번 할 겁니다. 한 번 하고요. 자,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게끔 계속 버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덤벨을 바닥에 철퍼덕 놓지 마세요. 28초. 동작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무게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거 팔에 자극이 그리 안 온다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컬 동작을 오케이 1초 그만 컬 동작을 하는 동안 내가 런지 포지션으로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정지해 놓고 있는 저희가 그거를 등척성 동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엄청 괴로운 버티고 있는 그 상태에서 컬을 해야 되니까 맞죠? 자, 두 번째 세트 5초 뒤에 가겠습니다. 한번 컬을 하고 다시요. 다시 런지를 하고 컬 두 번 하죠. 두 번 하나 천천히 내려오고요. 다시 둘 다리 바꾸고요. 다음 발 자, 25초 남았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지금 강력한 루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런지 컬 두 번째 세트입니다. 출발할까요? 자, 5초. 몸에 모든 힘이 막 탈탈 털리는 느낌이 진짜 나요. 자, 컬하면서 내가 어깨나 등이 이렇게 말리는 걸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나 이거 도저히 런지 포지션을 못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냥 스탠딩 자세에서 컬만 하시면 돼요. 자, 5초 준비하시고요. 출발할게요. 자, 27초 남았습니다. 다리 교체하고요. 자, 동작이 도저히 힘들다면 런지 말고 스탠딩 포지션에서 컬에만 집중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2초, 1초,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동작 남겨두고 있어요. 천천히 물도 한번 드시고요. 호흡을 가다듬어 주시면 자,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이 동작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완수해 봅시다. 자, 덤벨을 들고 바닥에 눕습니다. 체스트 프레스라는 동작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벤치에 누워서 하는 동작이지만 이렇게 저희가 바닥에서 바로 동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운동은 덤벨만 있으면 어디서든 효과적으로 우리 몸의 전신을 다 고루 트레이닝할 수 있는 전신 운동 컨셉을 준비했고요. 앞서 푸쉬업 탭 동작이나 아니면 노멀 푸쉬업 동작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저항 트레이닝을 통해서 흉근에 조금 더 많은
리스크, 부담을 줘서 발달시키려는 목적이죠. 자, 10초. 모든 동작은 5초. 철저하게 시간이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그만. 자, 내가 단순하게 몇 번 몇 번 해라고 제가 퀵 내리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 동작 동작을 하나하나 하는 것에 퀄리티를 무시할 수가 없고, 실제로 바른 자세와 정확하지 않은 자세에서 하는 동작보다 나쁜 게 없거든요. 무조건 동작 퀄리티가 중요해요. 동작 획수보다. 각각의 동작은 세 번씩 하죠. 자, 덤벨을 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두 번째 세트. 자, 30초 남았습니다. 특히 이 덤벨 동작에서는, 체스트 프레스 동작에서는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손목에 약간 긴장을 조금 풀어주는 게 꿀팁이거든요. 손목에 긴장을 푸는 순간 가슴에서의 압박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동작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마지막 한 번 남았죠? 자, 여러분들 이게 첫 세팅하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어이쿠. 자, 동작을 덤벨을 두 개 이렇게 딱 붙여서 가지고 내려가요. 영상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 자, 이제 준비하고 내려가죠. 덤벨 두 개를 딱 붙인 다음에 누워서 밀어붙이고 다시 내려오고 정상적인 운동 동작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두 손을 이렇게 뻗어서 덤벨을 가장 탑 포지션을 위치했을 때 덤벨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집중하시고요. 두 손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덤벨을 잡은 손은 팔꿈치가 바닥을 살짝 닿으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팔꿈치를 바닥에 덜컥 철퍼덕 내려놓진 않아요.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저희는 다시 탑 포지션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게 되고, 오케이, 그만. 자, 저희 이제 마지막 동작입니다. 저희 오늘 토탈 솔루션인데 또 거기를 마지막으로 안 하기가 조금 아쉽잖아요. 마지막 동작은 복근입니다. 자, 그러면은 덤벨 하나를 세워서 두 발이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두 발을 뻗었을 때 뒤꿈치가 달랑말랑한 지점까지 놓고요. 그리고 발을 옮기면서 복근 운동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자, 두 손을 약간 넓게 벌리셔서 계속 자세를 유지하면서 두 발을 옮기는 거예요. 지금 저는 버티다가 그냥 팔꿈치로 견착 위치 바닥 지점을 바꿨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크게 이렇게 내밀고 계셔야 돼요. 동작을 절대로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뒤꿈치가 가능한 바닥을 닿지 않을 정도까지 내려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말이 쉽지 엄청 힘들거든요. 자, 3초, 2초. 자, 잠깐 쓰러지셔서 잠깐 쉬시고요. 자, 저희는 오늘 복근 운동 두 번만 더 하면
끝이 세트 끝이에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영상에 보셨듯이 엉덩이 엉치뼈 사이에 제가 수건을 하나 깔아서 여러분들은 밑에 매트가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기를 추천드립니다. 3초 뒤에 출발할게요. 자세를 익혀주시고 출발. 팔꿈치로 아예 바닥을 지지하고 있어요. 지지하고 있을 때 턱이 앞으로 과하게 쏠리지 않도록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동작은 철저하게 복근 운동 맞죠? 배에서 자극을 느낄 수 있게끔 호흡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없이 알려드렸던 그 테크닉을 통해서 자꾸 자극의 포인트를 이번에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배 쪽으로. 자, 5초 다 왔습니다. 둘, 하나, 오케이. 자, 자 집중하셔서 자 저희는 오늘 대장정의 마지막 1분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나머지는 스트레칭 동작 하나만 남았으니까. 자, 10초 뒤에 출발합니다. 두 발이 덤벨을 기준으로 출발할게요.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다시 넘어가서 하나, 둘, 셋. 천천히 멈추고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계속 경계 끈을 놓치셔서는 안 돼요. 가슴도 크게 열려 계셔야 되고.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10초 끝까지 8초 5초 힘내십시오. 마지막,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스트레칭 남았지만, 이렇게 해서, 자, 저희가 준비한 한 시간 진짜 꽉 채웠죠? 한 시간 풀 운동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마지막은 스트레칭 동작, 뭐, 영상에 보이는 다운독 동작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쵸 편안한 동작을 해주시면서 물론 제가 오늘 영상에는 시간 관계상 이 마지막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떠한 종류의 스트레칭이라도 한 5분 10분 정도 더 해주시면서 내가 오늘 사용했던 그쵸 가슴 흉근도 이렇게 사용하셨고 그리고 허벅지 맞죠? 앞쪽 뒤쪽 모든 부위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자, 오늘 했던 동작이 정말로 블랙 에디션 같죠? 블랙 에디션의 정의는 제가 해도 힘든 운동? 자, 아무튼 여기까지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콘텐츠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